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이런저런 사람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되는 일들만 차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교회의 축복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놓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많은 영적인 문제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는 미래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게 미래를 미리 보는 자의 고백이에요. 이 축복된 눈들이 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한 주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5월 21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류광수 목사님의 메시지 이후 담임 목사님께서는 각 타운별 담당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대회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매일을 시작하고 참된 영적 사실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며 5월 넷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산업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5월 24일 화요일 세계 3호 수련회와 5월 28일 토요일 핵심 및 랩런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4강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되며 5강 교회사는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계 3호 수련회가 5월 24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본 교회 3호들 참석하며 당일 오전 6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핵심 및 랩런트 데이가 5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5월 31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5월 25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우문연답 훈련이 교사 및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6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인도자학교 2기가 6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런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7일 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6월 1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237 대교구 특구 송푸른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폐호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가정과 아기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 애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몬트세라트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몬트세라트입니다. 몬트세라트는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의 해외 영토입니다. 섬 전체가 화산섬으로 1997년 화산 분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렵게 되어 80%의 국민들이 안티구아, 과들루프, 영국 등 주변 국가들로 대피해 지금까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채 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북부에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5천여 명의 국민들만 이곳에 있는데요. 화산 폭발 이후 경제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큰 피해를 입어 어려운 상황 속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완전한 복음이 증거되어 참된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몬트세라트를 위해 기도합시다.